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봉신 대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생각하셨어요? 예. 잠깐만. 생각이요. 요즘 어떠세요? 정신이 없으시죠? 그냥. 예, 와, 예. 정치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의견도 좀 가까. 물론 이제 여론조사 대표이시긴 하지만. 예, 예. 이 검찰의 압수수색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그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네. 이게 막 촛불로 이어지고 이게 들불처럼 커질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왜 생각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 자체가 네. 그 막 촛불로 터져나갈 사안이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돈 먹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네, 얘기하고 네. 그렇죠. 그것이 결국 이재명한테 갔다. 어? 그게 그 논리가 먹힌다라는 뜻은 아닌데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예,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지도가 이제 지지하는 마음이 이제 강한 그런 분들 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를 느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도 성향자들이 최근 이슈가 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최근 최근 이슈는 SPC 그 청년 노동자분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데에 대한 받는 충격이 워낙 커가지고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인드쉐어에서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요 액션이 갖는 그 효과 중에 하나로서는 네. 그 민주당이 여기 이제 리액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내적인 지지도는 강해지지만 그 중도 쪽으로 확장되는 그러니까 민생 이슈나 이렇게 생활 이슈로 확장되는 부분이 좀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젊은 청년들은 SPC 젊은 예, 예. 같은 동료 그렇죠. 동년배인 사람이 예, 예. 현장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그렇죠. 산재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분노를 느끼고 공감하고 그렇죠. 문제 의식을 예.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전에는 또 신당역 사건도 있었고 해서 이런 생활 이슈들이 지금 뭐 안전 이슈, 생활 이슈 많이 네. 터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기업 또 뭐랄까 이제 법적인 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네.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들이라 민주당이 이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줄 법한데 이게 없구나. 예 압수수색이 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게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크루빈인가 그 업체 회장이 30원 먹고 튀고 퇴직금으로 예, 예. 전원을 해고 시 정리해고 시키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저는 그래서 정권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이 기업주들이 이런 집권이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좀 민주적이지 않은 그리고 저는 이제는 독재적으로 조금만 달려가고 있는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 가진 자들의 횡포가 예.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프루밀의 그 3세 경영입니까? 그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거는 한 네.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게 법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면 그와 같이 좀 전문 경영인이 들어서지 않고 온호 경영이 다시 된 거죠. 경영 부실 때문에 그게 드러나더만 예. 경영 부실 때문에 이렇게 그 흑자 회사였더만 완전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이 뭐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좀 서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그런 소식들이 많아서 이 정치 이슈가 파급력을 갖기가 약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서요. 어떻게 네 가지 정도 준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예. 뭘 먼저 물가 먼저 할까요? 안보 불안 먼저 얘기할까요? 안보 뭐 불안도 안보 불안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예. 안보 불안에 자료 좀 띄워주시고 안보 불안에 관련된 우리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뒤에 화면이 떠 있습니다. 예. 아, 있네요. 예. 불안하다. 예. 불안하다가 71입니다. 네. 이게 근데 여기 질문을 보시면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먼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타가 있네요.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가 7대 3입니다. 예, 예. 불안하다고 하는 게 71%. 예, 71. 그다음에 불안하지 않다가 28.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보에 대해서. 예, 예. 북한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라고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만약에 그래서 뭐 한미 동맹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불안하다가 71입니다. 아, 이거는 예. 사실상 경제 생활이나 사회 생활 직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불안하다가 최근에 좀 제가 생각해도 약간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하다 응답 비율이 이 정도면 10명 중 7명이 불안하다라고 할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죠. 원래 이게 좀 내성이 있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뭐 핵실험 할 때도 아유 싫다라고는 하지만 엄청 불안해서 뭐가 크게 흔들리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증시에는 강하게 반영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뭐 밑바닥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겠습니까? 요거 연령대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연령대 테이블 예.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나오고 있죠. 네. 예. 불안하다. 71. 어디가 제일 불안합니까? 여성 중에 많습니다. 여성 예, 예. 70원에 여성. 예. 예, 뭐 중장년 이상 고령자 중에서 70대 이상도 마찬가지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이 다. 예, 예. 불안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거 보면서 느끼는 예. 거는 아 이게 그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제 전쟁을 좀 가까이 경험했던 또 그 바로 직후 세대들이 불안감을 더 느낀다 이렇게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 30대에서는 불안하지 않다가 조금 34 넘네.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국력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세대별 그 격차는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도 이 20, 30대에서는 좀 중장년보다는 좀 자신감 있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진보가 불안하다가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보다는 예 불안하지 않다가 많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하고 좀 정치적인 뭔가 관련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보수 중에서도 66이니까 3명 중 2명으로 적지 않게 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그 일본에 대한 태도가 다 달라질 수가 있죠. 일본의 힘을 빌어서라도 아 이거는 안보 공백이 있다는 걸 메우자 예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그 한국 리서치에서 주변국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일본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의외로 일본이 뭘 한 게 없는데 이 첫 번째는 러시아가 원래 계속 2등이었는데 완전 밑바닥으로 추락했고요. 전쟁 통해. 정확하게 전달이 예. 안 돼서 그러는데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예, 예. 군사력 지금 우리가 군사 예. 파워에 있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예, 예. 둘이 한미 군사동맹 맺으면 끝난 거 상황인데 거의 일본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대체. 그렇지 말입니다. 그런 오히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미 동맹이 예. 되게 되면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주게 되는. 그렇죠. 어제 정세현 장관 나와서 말씀했었다면 갑은 미국, 그 다음에 을이 일본, 병이 한국이 되면서 한국이 일본 밑에 예. 들어간다라는 우려를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본에서 요구하는 정보량이 더 많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여튼 고령자 중에서 많고요. 진보 성향자 중에서 많습니다. 이게 고령자 그 중장년에서도 많으니까 네. 보수에서도 두텁게 잡히는 건 사실인데 상대적으로는 약간 적은 비율로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요거 일본에 대한 태도가 네.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안보는 이거를 그러니까 상당히 예. 중요한 전통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예. 정부에서 대통령이 예. 국민을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예.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의 그 대통령실에서 그 불안한 거를 좀 자극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뭐 경제 불안이라든지 뭐 안보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제시해서 국정 긍정률을 높이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예, 예. 이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줍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예. 결코 남북간은 그렇게 격화되지 않을 겁니다. 예. 동북아시아가 과거의 냉전시대처럼 콜드월처럼 예. 어떤 화약고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예.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이죠. 예. 뭐 전술핵이 배치해야 된다. 미국에서는 안 돼 그런데도 배치할 생각 없어 그런데도 말이죠. 핵 공유를 해야 된다. 예. 뭐 선제타격 원원을 요즘 들려고 그래. 이것이 사실상 이러한 안보 불안 문제를 더 부추기고 예. 그것을 정치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정치 세력들이 정부를 잡으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공포 마케팅을 좀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불안감이 제 느낌은 불안해서 좀 끝나면 좋은데 네. 이제 어떤 그 군사적인 액션이 있지는 않겠죠. 예, 예. 뭐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지전은 저는 장교 생활을 했는데요. 어 그러세요? 예예. 예.
물론 이제 예. 정훈장교라. 아, 전방 DMZ에 계셨던 거 아니고? DMZ에 있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예. GOP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훈장교라 정치교육 중심으로 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간에,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지도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지도발이 그 전쟁의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종심 타격이 너무 세져가지고요. 어. 예, 예. 국지도발이 되면 전면전으로 갈 확률이 높죠. 예. 무서운 얘기네요. 예, 그래서 우리 정훈 장교님. 아, 예, 예. 과거에는 우리가 저기 이 우리 전선에 대한민국 휴전선 인근에 있는 병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지도발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원도라든지 해상에서 포 몇 번 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엔 그 위험성이 전면전으로 갈 확률은 점점 커졌다. 단추는 끝나니까요. 그렇죠. 저희 확 떠버리고. 예. 대한민국도 이제 뭐 미사일도 많고 포병이 약하지 않고 뭐 북한도 뭐 약하다고 볼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고요. 요 네. 불안감은 갤럽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불안감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불안하다. 요 불안감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예. 갤럽 조사에서는 평화를 추구해 달라. 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옵니다. 아, 그 국민 중에 중요한 대목이네요. 예. 다수 국민께서는 불안하다. 그래서 외교적인 대화, 평화 이쪽으로 좀 가달라라는 목소리가 많고요. 군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러한 대응을 긴장감을 높인다든지 그게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그렇죠. 좀 적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0%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화를 위한 예, 대화, 외교적인 해결 방법 모색이 더 중요한 건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건 확실합니다. 아, 여론에도 확실히 나타나. 역대 정권에서 보면 말이죠. 예.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도 북미 대화 협상할 때 총선을 이겨버려요. 예예. 맞습니다. 예. 만났을 때. 예예. 그리고 이제 결국 남북 평화 협상, 뭐 문재인하고 김정은 그렇죠. 만났을 때 정치적 영향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렇죠. 2018년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싱가포르 맞아요.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큰 영향을 미쳤죠. 맞습니다.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갤럽 조사에서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은 평화를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더 많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자, 물가 자료 좀 볼까요? 예, 물가. 네. 물가 어떻게 진행돼? 물가 여론조사 좀 띄워주십시오. 네. 물가 관련. 예.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네. 부담되는 매우 부담이 된다. 부담되는 편이다. 네. 합치면 94. 네.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된다. 5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4월이 지방선거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대선 이후 한 달 두 달 지나서 그때 36에서 지금 10% 포인트 더 많아졌습니다. 매우 부담이 된다. 이거는 물가 부분은 예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 정치권 전반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 46이면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데 매우 부담이 된다. 물가 수준. 이 물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생필품 물가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무하나에 얼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제 생각엔 서민층의 민생고가 엄청나게 가중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예. 빠른 뭐 재정 정책이라도 좀 있던지 아니면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김 대표님 저도 마찬가지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큽니다. 그렇죠. 지금 도시가스도 오른다 그래서 밤에 우리 잘 때도 맞습니다. 이제 조심해요. 온도도 하나하나 낮추려고 그러고요. 밖에 나갈 때 꼭 끄고 나가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국민들한테 다 퍼지고 있거든요. 예예.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번 겨울에 만약에 혼자 사시는 그 독거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뭐 방금 말씀처럼 난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물가 폭등 때문에 그래서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속출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불안감이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다, 되지 않는다. 다 합쳐도 이제 5하고 1이니까 이제 6%. 전체가 다 90% 이상이 94입니다. 예. 5% 6%는 아주 이제 굉장히 그 상위 클래스인 사람들. 겠죠. 그 사람들 별로 그렇죠. 전혀 부담이 안 되겠지. 아니면 완전히 타인에게
다 빌려서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부담 없죠. 예.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예. 근데 이제 주시는 분들이 부담 있으면 뭐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을 텐데 이분들은 진짜 상위 계층일 확률이 이제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매우 부담이 된다. 아,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MBS의 오늘 이 수치를 보면서 저는 네. 예, 이게 MBS 조사입니다. 전국 지표 조사.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진짜 서민의 비명 소리가 여기 스며 있다. 예. 이건 이제 국민적인 고통의 생활고가 아주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육비. 그렇지. 예. 난방비. 아이고. 예. 그럼 문화 생활은 이제 접어야죠. 접어야 되는 접어야죠. 예. 김치도 조금 먹고. 외식이라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예. 비자발적 다이어트가 국민적 차원에서 굉장히 그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수치입니다. 46% 매우 부담된다. 이런데 무슨 여행을 가겠습니까? 코로나 없어져도 여행은 뒷동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예. 지금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정권 예. 담당자들 심각하게 압수수색만 예. 하였고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예. 네. 요 표를 한번 보여주셔야 될 텐데. 네, 테이블 좀 보여주시죠. 예. 보시면 저는 여기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매우 부담된다를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예, 강원 조정 100%. 아니 뭐 샘플 사이즈가 적으니까 예, 이 정도인데 보시면은 자 50대 가장 많죠. 어, 예. 이 돈이 예, 가장 예, 많이 들어갈. 예예 예, 맞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세대주 가구주들 55% 절반이 넘 매우 부담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청년 중에서도 부담되는 편이 다 많죠. 예. 보시면은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충청권에서 58입니다. 10명 중 6명이 매우 부담이 되는데 이 충청권이 요새 분위기가 뭐 안 좋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같지 않게. 예, 충청권이 그래도 좀 수도권으로 편입된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뭐든지 좀 안 좋게 나옵니다. 예,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하위 계층 네. 당연한 것일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블루칼라 여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65인데 뭐 샘플 사이즈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도 65 블루칼라 네. 즉 다시 얘기해서 판매 서비스직 예예 예, 노무직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입니다. 이렇게 매우 부담이 된다가 나왔습니다. 예. 물가 수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있어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가 4, 5, 60대에서 0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봉신 대표님 항상 매주마다 나오셔서 이제 정확한 예. 디테일한 분석을 해주시는데 예, 예. 이 분석은 이거 근데 어떻게 정부에서 대책이 안 나오니까 이게 금리는 덮치죠. 예, 예. 야 이제 뭐 집은 팔고 싶어도 뭐 팔죠. 집값은 내려가죠. 서울시 때도 말이죠. 네. 서울시 의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원위치 시키겠대요. 서울시 시립대 등록금지요. 아, 예. 박원순 시장하고 그게 아마 11년 동안 해서 굉장히 예. 부담이 적었었잖아요. 그게 102만 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원위치 시키겠답니다. 예. 그 사람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에요. 서울시 의장.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대학도 대학생 등록금 얼마나 큰 그렇죠, 부담이 교육비. 되는지. 예. 그 대학생 개인뿐만이 아니라 예, 예. 가게에도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그 2, 3월이 이제 백투스쿨 시즌이라고 해서 뭐 각종 뭐 교복도 사야 되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뭐 예. 등록금, 뭐 교육비 부담이 뭐 있죠. 예.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제 예, 계층 간 위압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총을 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나눠도 그렇습니다. 갖고. 서민에게 좀 축복이 갈 수 있게끔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은 생필품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뭐 고추가 많이 저 뭡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빼서 어디 딴 나라에 맞아요. 준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채소가 부족하면 다른 데서 수입해 온다든지 뭐 이렇게 뿌리고 하는 그 조치도 있었는데 뭐랄까요 식료품 물가 안정 대책도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제 바로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뭐 거듭 강조드리지만 시즌 그 휴가 시즌에는 좀 국가에서 뭐 급여를 못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없게끔 지원을 하는 대책들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있었거든요. 이명박 때도 그런 건 있었고. 네, 예, 예, 그런 것들을 막 해서 명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예,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굶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빨리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예. 격차가 벌어지는 것보다도 예, 예. 자산 계층에 대한 지원과 아, 맞습니다. 복지는 어느 정부든 다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 노인 일자리 6만 개 예, 예. 없애버리지. 뭔가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더 없어요. 예, 교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은. 임대주택도 예. 예산을 더 줄이고 예, 예. 있죠. 임대주택 예, 부분들도 예. 줄이고 있죠. 그 가서 그 뭐 재난난데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서 예, 반지한 예. 쳐다보고. 근데 그,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반지한 대책도 없지. 그렇죠. 예. 이거 참. 그래서 그 부자는 감세한다 그러지. 이게 부자 감세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부자들은 지금 그 예. 극소수의 부자들은. 뭐가 와도 견디고 견디는 게 아니라 즐깁니다 계속해서. 네. 지금 위험한 게 방금 반지하 말씀하셨는데 네. 이 지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일러가 더 잘 터지거든요. 예, 예. 그 문제가 또 생기네요. 예,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아까 난방비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 그 노동하시는 분들의 네. 어떤 그 분포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비정규 노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아, 여름에 뭐 휴가비 지원이나 뭐 그런 뭐 바우처 네. 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고안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도하는 그 압수수색 그런 거 해서 모든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말이야. 예. 진짜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생활 문제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 SPC 프로빌 문제 예예. 청년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하는 이런 상황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한 이 현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니까. 아, 예. 예.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뭐 준비하신 건 정당 지지도 문제인가요? 정당 지지도와 지지도와 정당 호감도를 준비하신 예. 것 같은데요. 이것도 준비로 와요. 또인데. 이거 보시면은 간단히 예. 하죠. 예. 지지도는 뭐 고착되어 있습니다. 5차원 내에서 네. 꽉 고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5, 30이니까 뭐 큰 차이가 없죠. 2주 전하고. 요 조사가 지금 아 이때는 좀 말씀드려서 이거는 저 전국지표 조사 MBS 조사고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그다음에 예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것이고 지난 월화수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3일 조사에서 목요일 발표인데요. 요 내용에 따르면은 요 지표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압수수색고 이슈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결집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 측들이.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 요 숫자가 확장될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제 공고화될 것이냐 요거는 예.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4에서 35, 32에서 32 거의 횡보하고 있는 네. 몇 주째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호감도라는 걸로 좀 보시면 호감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호감도 지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호감도. 예, 여기에서 하나 더 넘어가시면 아, 여기 호감도인데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이게 국민의힘, 이게 네. 정의당입니다. 네.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방금 32였지 않습니까? 예. 지지도 32에서 41이니까 9%포인트 호감이 더 많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호감도가 한 5% 수준에서 지금 고착되어 있죠. 근데 25% 지지도가요. 그런데 25% 정도 나온 거는 이게 호감도가요. 굉장히 예, 호감도는 예, 상대적으로 높죠. 이거는 이제 각각 물었던 거죠. 민주당이 호감하느냐, 뭐 어느 정도 호감하느냐라고 묻는 거고요. 여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호감하느냐, 정의당이 어느 정도 호감하느냐를 각각 물은 거고 지지도는 이 중에서 선택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단일 문항이니까 당연히 그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은 36이니까 30 아까 5였었던가요? 네. 5, 36이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호감을 하시는 분들은 지지를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호감하시는 분들 비율이 이 지지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8%, 그죠? 예. 이 얘기는 이제 향후 더 지지세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정의당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호감을 갖더라도 지지하지는 네. 않는다라는 분들이 지금 뭔가 지지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예, 어떤 그 문턱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스트레스 홀드라고 그러는데 그 홀드를 스트레스 홀드를 넘어가면 네. 뭐가 좀 새롭게 예, 지지도까지도 좀 더 제고가 가능한 그러한 호감도를 볼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실게 될 것 같으면 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성공한 예. 그 당들의 호감도는 항상 높아졌고요. 네. 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금 호감도가 확 낮아졌죠. 그러네요. 네, 대선 이후에 10% 포인트 낮아졌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과거 대선 전에 2020년에는 네. 그 이와 같이 한 30% 선에 머물렀는데 지금 36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선 이후에 확 떨어진 거 이거는 좀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좀 보시면서 아, 이렇게 호감도가 떨어진 이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감이 간다라는 게 10월 셋째 주면은 정진석이 망원 전인가요 이게? 10월? 아니죠. 지났죠. 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호감을 갖고 계시네. 예. 자, 그러니까 호감하시는 분들은 다 지지하시고 있다. 시민, 이렇게 물어보시죠. 당대표가 식민사관을 제가 뭐라고 이제 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생각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뭐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일본 총독부를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지 하여튼 근데 야 근데 그런데도 호감 간다는 게 당대표가 조선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호감이 간다. 아 이거 좀 이거 언론의 역할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이거 정적으로 몰고 가고 말이지 속이고 국민들을 말이죠 눈 가리게 만드는 이 수구 언론들 정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예.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다 하셨나요? 이제 마지막 국정운영 평가인데요. 네 예. 간단하게 하시죠, 뭐요. 예예. 예. 국정 평가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하시면 부정이 이제 6% 포인트 이제 좀 낮아져서 아, 예, 예. 이거는 횡보라고 봐야죠. 2% 포인트 높아졌는데 MBS에서 항상 요와 같이 아, MBS는 비슷했군요. 30% 정도로 해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게 이거 갖고 또 언론에서는 뭐 올랐다 7월부터 올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예. 오차범위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이게 만약에 2%씩 계속해서 2% 포인트씩 올라간다.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걸 좀 그 계층별로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네요. 계층별 표. 예, 요 네. 내용인데요. 네. 예, 계층별 표를 보시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요게 긍부정 평가가 있는데 사점 척도로 봤을 때 요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그 많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 여기서 보면은 매우 잘하고 있다 28. 잘하는 편이다라고 해서 소극 긍정이 적극 긍정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적극 부정이 76이니까 소극 부정보다 더 많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보통은 이 소극 쪽이 더 이렇게 많거든요. 볼록한 모양이어야 되는데 지금 진보나 중도에서 적극 부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예. 장 PD께서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예, 아 예. 김봉진 대표님 보내드리라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예.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뭐 지금 우리 저 채팅방에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김 대표님 오늘 여론조사 분석하시면서 예. 아 참, 갤럽은 오늘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뭐 지난번에 28이었나요? 27이었나요? 예, 아주 큰 변화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고 정리할까요? 예. 예. 계속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그 부정평가가 더 많아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예, 아까 처음에 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생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더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서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전혀 뭐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오늘 저 김 대표님 여론조사 분석을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정말. 예, 예. 우리 문제는 완전히 내 동댕이 쳐버리고 자기 문제, 자기 권력의 유지와 그리고 집권. 그래서 야당을 사상 개념을 압수수색을 하고 뭐 대선 자금한다 그러면서 전국을 이렇게 몰고 나가는 이 행태에 대해서 분노가 진짜 치밀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 되면 어떡할지 물가를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대표님. 네. 못하신 얘기 제가 좀 했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말씀을 조심해줘야 되니까. 자, 오늘 제가 예,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전 정확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에 붙어 몸속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쌀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화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